어두운 밤에도 주님과 같이 걷는 것, 성경과 함께 찬양과 함께 행복한 지혜의 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프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너희의 신이는 아침구름 같고 이내 사라지고 마는 이슬 같다. 그래서 나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찍어 넘어뜨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그들을 죽여 나의 심판이 빛처럼 솟아오르게 하였다.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주님, 저희들의 생각은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긋나 있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이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저희가 드리고 싶은 것들만 드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에 차지 않는 욕심들로만 주님께 바쳐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라고 하십니다. 주님, 오늘 열왕기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 왕들의 잘잘못과 또 왕들이 잘했던 행동들, 그런 모든 역사적인 일들 안에서 저희가 정녕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늘 주님을 배신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신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백성들, 그런 가정의 영적 호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성경의 공부, 학습 기간 동안에 주님을 진정 잘 알 수 있는 예지의 은총 또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열왕기, 우리가 지금 열왕기 몇 번째죠? 세 번째 된 것 같아요. 벌써 세 번째 됐습니다. 자, 성경은 열왕기를 펴주시면 되겠고요. 11개를 펴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런 11개의 관점, 11개에서 11개 저자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관점을 앞에 조금 살펴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는 11개는 도형틀을 한번 해보기로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도형틀이 지금 여러분들 책은 11개 상권, 하권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생긴 그림은 없죠? 예. 예. 이건 뭐 특별한 그림이라기보다는 상권과 학원을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의 구조를 볼 때 열왕기 상권, 학원 따로 봤습니까? 하나로 봤습니까? 하나로 봤죠. 동그라미 두 개 해가지고 교집합해서 열왕기 상학원 하나로 봤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나눠서 앞에 단일왕국은 누구까지? 단일왕국 얘기는 누구가 끝이었어요? 솔로몬. 그 다음에 남북이 갈리고 나서 2부가 끝나는 시점은 어디가 먼저 망하했죠? 북이스라엘. 혹시 왕 이름도 기억하십니까? 누구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왕. 네? 호세아. 치드키아는 남유다 망할 때 왕. 네, 자, 그래도 이 정도면 벌써 11개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 2, 3부로 나눴던 부분 안에서 이 도형틀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가 상권입니다. 이 앞쪽이 상권이고 여기가 학원의 도형틀이에요. 자, 도형틀의 의미를 잠깐 먼저 설명을 해드린다면, 요 앞에 네모난 거는 어떤 우리가
탈출기의 도형틀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탈출기의 도형틀에도 나오는 요거는 이제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번제단. 네모나죠, 번제단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번제단을 형상화해서 만든 건데 그 번제단이 들어갔던 게 성막이라면 지금 솔로몬 때에는 성전을 짓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성전을 의미하는 그림을 그려놓으면서 이제 여기까지가 솔로몬의 단일왕국 시대를 그림을 그려놨고 지금 우리가 많이 봤던 미사일도 솔로몬 이후에 두 줄기로 갈렸죠. 똑같습니다. 도형틀도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이 요 밑에 남유다 쪽은 네모 반듯하게 잘 들어갔죠. 그래서 다윗의 왕조, 그 성전이 남쪽으로는 잘 이어져 내려간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고 요 위에는 동그래요. 요건 뭐냐? 비스무리한 성전. 비스무리한 성전 해가지고 예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장 세우는 그런 비스무리한 성전. 그래서 죄를 의미합니다. 예.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도 있지만 비스무리하게 짓는 죄도 있어요. 완전히 행위는 행위 자체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아주 더러운 내 죄성을 가지고 포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죄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또 착한 표정을 이렇게도 아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스무리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 모양을 비슷하게 그려놓고 이제 여기에는 그럼 누구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고 요 제대로 된 성전 모양에는 남유다 왕의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미사일 봤던 거랑 배치는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요 위에 삼각형은 뭐냐? 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 그리고 우리 특별히 여기에선 아합을 봤죠. 아합과 누구의 한판 승부? 저번 주에 우리 봤던 아합과 누가 싸웠어요? 엘리야. 예, 엘리야. 아합과 엘리야. 그래서 그 죄를 진 누르고 서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요 위에 삼각형에 들어갑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여기에 다 들어가요. 엘리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학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 저번 주에 그 그림 기억나실까요? 엘리야 아합 있고 엘리야가 한판 승부하고 요 옆에 가니까 누구랑 누가 서 있었어요? 엘리사하고 예후. 그렇죠? 이 예후는 뭐 때문에 생겨났다? 누구 없애라고? 아합 없애라고 생겨나서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서 뽑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 학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제 그때 그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그걸 다 같이 이렇게 짬뽕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아합과 엘리야가 있었죠. 아합과 엘리야가 있었고 여기에 가면 이제 예후 지방과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고 그 예후 집안이 지나고 나면 누가 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뭔 2세인데? 예로보암 2세. 예로보암 2세 기억하십니다. 예로보암 2세가 등장을 하면서 죄악이 더 극심해지고 예언서들이 이제 쭉쭉 올라오면서 이제 요 끝에는 멸망하는 시기 요 끝에는 누구다? 호세아다. 호세아. 예.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는 예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있고 요 위에 십자가. 십자가에는 누가 있을까요?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 십자가에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시켜놨어요. 도형틀 자체로 대비를 시켜놨고 자 여기 남유다의 이야기가 이 학원에 쭉 나오고 있는데 짝대기가 있어요. 우리 짝대기 하면 뭐 기억나십니까? 맷매장. 그러면 열왕기 학원 맷매장 11장에 누가 등장을 했죠? 자, 아합과 누가 결혼했습니까? 아합과 이제벨.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난 딸 이름이 아딸랴. 그래서 그 아딸랴 정변이라고 우리가 많이 봤었죠. 그게 이제 여기 짝대기 맷매장 하나에 아딸랴가 여기쯤 들어가는 거예요. 아딸랴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호세아 때 망했을 때 남유다 왕이 누구였죠? 히스키야.
정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히즈키야, 요 밑에 딱 내려오면 히즈키야가 있는 거예요. 히즈키야가 뭐 했습니까? 종교개혁. 그 다음에 히즈키야의 아들 누구? 요시야. 요시야도 종교개혁했죠. 종교개혁하면서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추가가 된다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는 뭐가 장착됐다? 원신명기 말씀까지 장착이 됐다. 자, 그럼 히즈키야하고 요시야 사이에 나쁜 왕 두 사람, 므낫세와 아몬 두 사람, 통치 기간도 길었어요. 므낫세 몇 년? 55년. 그렇죠? 네, 55년. 그리고 그 아들 아몬도, 아몬? 짧아요, 아몬은. 2년. 그래서 둘이 합쳐 57년에 또 피폐한 시기가 있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 그때 확 어떻게 하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랑을 베푸신 게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다. 그리고 났는데도 잘 못 살았기 때문에 결국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멸망하는 순간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처럼 북이스라엘은 네 글자로 어떻게 돼버렸어요? 시읍, 미읍, 리을, 이응.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무너뜨리면서 그걸 어떻게 만들었죠? 시읍, 미읍, 리을, 이응. 사마리아, 아멘. 사마리아화 시켜버렸잖아요. 아예 섞어버렸죠. 아예 섞어버렸어요. 예. 네. 섞여버렸는데, 남유다는 섞였습니까? 안 섞였습니까? 안 섞였어요. 그냥 포로로 흩어뜨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정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이유는 뭐다? 남유다가 잘 살아서? 아니죠.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왕조의 약속. 하느님이 그 계약에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또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신 것이 아니고 정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시기를 주셨다라는 게 이제 이 도형틀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의 목표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끝나는 부분까지 한번 뚫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이 남유다 멸망 이야기하고 우리가 또 꼭 봐야 될 인물이 엘리사죠. 엘리사, 그렇게 남유다 멸망하고 엘리사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앞쪽 솔로몬부터 해가지고 이 호세아 왕 망하는 시기까지 우리가 도형틀을 통해서 한번 쭉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겠죠, 오늘? 오늘 아주 바쁜 날입니다. 맨날 바빠요. 네, 맞습니다. 맨날 바빠요. 맨날 그렇게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없어도 요 뒤에 우리 요 그림 있죠? 요거 요 앞에만 저희가 조금 확대해 놓은 거예요. 제가 설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열왕기 상권 피셨습니까? 자, 우선 열왕기 상권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자, 지금 사울과 다윗 시대가 어디에서 끝나죠? 사울과 다윗 시대 사무엘기 상하에서 끝나죠. 사무엘기 상하가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부터 다윗의 말년을 시작으로 솔로몬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야기는 열왕기 상하권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정리가 되어지냐면 열왕기 상하권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역대기 어디에 들어갈까요? 상권에 들어가요. 역대기 상권에. 그리고 요 뒤쪽 열왕기의 내용은 역대기 예 하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를 한번 싹 보고 어머 내용이 비슷해 라고 느껴볼 정도로 성경을 확 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표정을 지으시지만 읽다 보면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저술의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아예 언급하지 않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역대기 하권에는 북이스라엘 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빼버렸어요.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미 사마리아화된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필요 없다. 그래서 아예 과감하게 빼버립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차이들이 있고 요 열왕기까지는 역사적인 사관으로 본다면
신명기 사관에 대한 역사적인 안경을 쓰고 썼다면 역대기는 역대기 사관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라는 안경을 쓰고 쓴 것이 역대기다. 근데 내용이 중첩되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본다면 사무엘기에 대한 내용은 역대기 상권에 들어가 있고 열왕기에 대한 내용은 역대기 하권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중복되어진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절대 중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빠져있는 내용도 많고 저술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증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를 보다 보면 우리가 역대기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보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사무엘기 끝낸 이 부분까지 사무엘 상권 하권,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에 우리가 뭐를 같이 봤죠? 시편을 껴서 봤죠. 자, 솔로몬의 이야기에는 어떤 솔로몬의 저술 책들이 잠언, 코헬렛, 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잠코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잠코아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이제 남북이 갈리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예언서들이 껴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의 어떤 도형틀 이야기 끝나고 이제 뭐 계약계 이동 경로 끝나고 나면 이제 예언서들 껴넣는 작업, 예, 기나긴 여정을 이제 시작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 상권에 12장에 이제 분열이 되는데 우리 아까 본 것처럼 11장에 열왕기 상권 11장엔 또 어떤 잘못이 있었습니까? 맴매장은 맴매장인데 누구 맴매장? 솔로몬 맴매장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 해서 맴매 맞았죠? 우상 숭배, 여인 천하 안에서 우상 숭배, 1000명의 여인들, 그 여인들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죄를 짓고 12장에 예로보암, 르하보암 갈리게 되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했던 사람은 아니죠. 자, 솔로몬이 잘했던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상권 피셨습니까? 네. 자, 1장에 다윗과 수넴 처녀에서 다윗이 다 힘 빠진 말년의 이야기 나오고 아도니아 반란 사건 우리 봤죠? 네. 아도니아 반란 사건 봤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살려줬다가 아도니아가 다윗의 그 마지막 수넴 처녀 수넴 여인을 아도니아가 달랬다가 아주 솔로몬이 확 열이 받아가지고 결국 죽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꿈을 꾸다 장면 나오죠. 자, 우리 한번 거기 보도록 하죠.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은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에 갔다. 그곳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그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1000마리씩 바치곤 하였다. 이 기브온에서 주님께서는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서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네, 우리가 참 듣고 싶어하는 얘기죠. 그쵸? 꿈을 꿨는데 하느님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뭘 해줄까? 라고, 아, 정말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지금 4절에 큰 산당이란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위에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정을 따라 살았다. 그러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간다면 지금 모세의 시대를 통해서 성막이란 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계약계 이동 경로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성막이란 게 생겨서 성막 안에 계약계를 모시고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다윗 시대쯤 가면 다윗이 계약계를 모시는 실패 사건을 통해서 막 아도니아 집에 막 머무는 기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계약계를 어디로 모십니까? 다윗 성으로 모셔요. 다윗 성으로 모시고 그 다윗의 표현으로는 안식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이 아니라 안식처에 모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 장막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윗 때는 성막이 아니라 온전한 성막이 아니라 계약궤만 모시고 있는 어떤 장막의 시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솔로몬 때에도 무슨 시대예요? 솔로몬 때에도 아직은 장막의 시대예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 솔로몬 지금 이 부분에서 장막의 시대, 계약궤를 안식처에 모시고 있는 부분 안에서 지금 솔로몬이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핀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그런 겁니다. 점집,
점집에 가서 그런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우리 십자고상 걸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있던 산당들, 우상 숭배하던 산당들을 다 허물어 버렸다라기보다는 그 산당들에 있는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느님께 향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입니다. 이 장면들이. 그래서 여러 산당들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컸죠. 우리 여러분들 유럽 성지 순례 가봐도 그 성당들 보면 그 전에 성당이 아니었던 신전들, 그렇죠? 그리스의 어떤 문화 안에서, 그리스 시대 안에서,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만들었던 그 신전들, 그런 신전들을 지금 성당으로 바꿔서 쓰는 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겁니다. 하느님이 아닌 다른 신을 모시던 산당들을 이제 그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쓰고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다윗 때부터 왜 성전 했느냐. 그런 산당들을 치워버리고 하느님 한 분만 계시는 온전히 하느님께 바쳐진 그런 건물 안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당 중에 이제 기브온이라는 큰 산당에서 몇 마리씩? 천 마리씩. 예. 한 번에 천 마리씩. 통도 크죠? 통도 커요. 그런 어떤 하느님께, 그러니까 뭐 이걸 역사적으로 진짜 천 마리다 라고 볼 수도 있고, 그만큼 하느님께 모든 걸 바쳤다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런 솔로몬의 하느님을 향한 신앙, 또 어떤 중심,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바라느냐 라고 물어보셔. 그럼 우리는 바로 뭐가 튀어나올까요? 그죠? 뭐 많이 떠오르시죠? 솔로몬하고는 무조건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거기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자, 거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나와요. 솔로몬이 진짜 어렸을까요? 몇 살일까요 이때? 40? 50? 네. 막 찍어요 지금? 정확히 몇 살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일단 11장 42절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 상권 11장 42절. 11장 42절을 가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죠. 솔로몬이 왕이 요 왕의 말년까지가 40년 지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솔로몬의 아들 르하부암 14장 21절 가볼게요. 14장 21절. 르하부암 나오죠? 자, 거기 밑줄 보시면 르하부암은 41살의 임금이 되어 나옵니다. 41살. 그럼 르하부암이 요 남북 분열되고 임금 시작할 때가 41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르하부암을 언제 낳겠습니까? 솔로몬이 르하부암을 40년 통치 기간 했는데 아들이 41살이에요. 그러면 언제인 거예요? 솔로몬이 왕을 시작할 때쯤에 르하부암을 낳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계산되세요? 되시죠? 자, 40년 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40년 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때 왕이 자기가 왕직을 끝낼 때 아들이 몇 살? 41살. 그러면 솔로몬이 왕을 시작할 때쯤 아들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요 기브온에서 꿈꿨을 때에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이때 낳는지 안 낳는지 모릅니다만 왕직을 시작할 때쯤이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는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뭐냐,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것처럼 하느님 앞에 겸손한 어떤 그런 마음을 보이는 단어로 어린아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쵸? 우리 유명한 예레미야도, 그쵸? 말 못한 어린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 안에서 그런 어린아이, 이런 부분은
하느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하느님께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다시 열왕기 그 솔로몬 이야기 3장으로 내려 넘어오십니다. 자, 어린아이라는 그런 하느님 앞에 자신의 미천함을, 신앙적인 겸손을 보여드린 다음에, 자, 뭘 청하냐면, 그래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해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네, 거기까지. 우리 솔로몬은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워낙 유명해서 그런지 솔로몬이 받은 건 하느님께서 주신 지혜다 라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보면 뭘 청합니까? 지혜를 청한 건 아니에요. 자, 뭘 청하죠?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청해서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 자기가 판단했을 때 백성을 잘 통치하고 그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해 주려면 뭐가 필요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처럼 1차적으로 듣는 귀를 원하는 게 아니고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은 뭐냐면 귀로 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입장에 서서 정말 이 제대로 듣는 그런, 우리가 어떤 분별을 할 때 우리가 머리로 분별을 한다기보다는 이 마음 안에서 결정을 내리죠.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확한 마음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걸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청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아주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누구 아들인지 참 잘났다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그런 듣는 마음이란 단어 자체에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진 듣는 마음을 하느님께 청하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오랜만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답니다. 창조하실 때 좋았다 좋았다 나왔고, 지금 이제 여기에 솔로몬이 그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느님께서 12절에 복을 내려주시죠. 자, 내가 네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예, 듣는 마음이란 게 뭘로 정리가 되냐면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네 앞에도 없고 네 뒤에도 없다. 자, 그리고 너가 내가 보기에 너무 좋은 걸 청했으니 이제 또한 나는 네가 청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너에게 준다. 그리고 장수도 주겠다 라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처음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그 이 하느님과 이 핀트를 잘 맞춰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딱 제대로 맞으면 아, 일사천리죠. 예, 그냥 쭉쭉쭉 나아가는데 우리가 요거를 참 잘 못 맞춰가지고 맨날 기도해도 예, 응답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자, 솔로몬처럼 잘 정말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판단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자기의 사명을 먼저 본 거예요. 아, 내가 하느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 뭔가. 아,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을 하느님께로 잘 인도하는 것이 나에게 부어진 사명이라면 정말 내가 하느님이 뭘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뭘 청해야 될까라는 걸 아주 심각하게 고민한 거죠. 이 듣는 마음이란 단어가 그냥 하루 만에 그냥 툭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청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딱 듣는 마음 하나를 원했을 때에는 그만큼 기도하고 자기에게 정말 하느님이 원하신 게 뭔지를 결정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각자마다 다 다르시잖아요. 예?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바가 다 달라요. 다 같은 가정의 영적 호주라도 색깔이 달라요. 하느님께서 너는 그 가정의 영적 호주로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해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정말 내가 하느님께 받아야 될 게 뭔가,
내가 하나님께 청해야 될게 뭔가라는 걸 잘 분별하셔서 그거가 제대로 탁 떨어지는 날, 그게 아주 착 잘 들어맞는 날, 이제 그 이 12절 이하의 복들은 다 여러분들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공짜는 없어요. 일단 공짜는 없어요. 예, 그 앞에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맺어져야 그 뒤에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어진 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 초반에는 잘 맺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판결이라는 그런 지혜 이야기도 나오고 4장에 솔로몬의 대신들 하면서 솔로몬이 잘 나가는 이야기들이 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솔로몬의 이름을 떨치는 부분, 그리고 5장 이후부터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11개에서는 이제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받았고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느님 뜻대로 잘 살았다 라는 이야기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열왕기의 부분 안에서 신명기사관이란 게 신명기사관적인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사관적인 눈으로 이 열왕기를 보면 결국 솔로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솔로몬의 11장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죄를 져서 남북이 분열됐다. 이 얘기가 열왕기 저자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남북이 분열된 사건. 그리고 나서 남북이 분열된 사건 1번 관점이라면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 그리고 남유다 포로사를 시작한 이유, 요 세 가지 관점이 열왕기에서는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렇게 아주 핑크빛처럼 그렇게 잘 이루어져 가다가 왜 남북이 분열했느냐?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관점 안에서 우리 열왕기 하권 17장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 하권 17장. 열왕기 하권 17장 보셨습니까? 자, 거기 7절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몰락에 대한 반성 나오죠. 이런 게 이제 진짜 그 역사적 사관, 그 역사 이 편집한 이들, 그리고 이 열왕기를 쓴 저자의 이 주관이 아주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반성.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는지에 대한 반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하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9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풍속과 이스라엘 임금들이 만들어낸 것에 따라 걸어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저희 하느님을 거슬러 옳지 않은 일을 은밀히 저질렀다. 은밀히 줄치고 1번입니다. 은밀히 저질러요. 대놓고 안 저질러요. 그쵸? 그 대놓고 우리 그래도 신자인데, 그쵸? 대놓고 저지르진 않습니다. 그쵸? 은밀히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해도 밤에 주로, 예, 하느님 주무실 때 짓죠. 자, 그래서 우리들의 죄성이란 것들이 아까 우리 그 도형틀 말씀드릴 때도 북이스라엘의 그런 비스무리한 죄처럼 우리도 이렇게 은밀히 져요. 하느님이 모르시겠지. 예, 괜히 죄 지을 땐, 저도 죄 지을 땐 불을 끕니다. 안 보이시겠지 하고 불을 끄고. 예,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시죠? 은밀히 죄 지은 것들 생각나실 겁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그거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아무리 숨어봐라 네가 안 걸리나. 예, 저도 이거 은밀히 죄 지은 그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 이게 핑계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를 하시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쁜 짓도 좀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도박이나 뭐 이런, 도박은 지금도 아예 모르고 저는 뭐 이거 화투도 칠 줄 몰라요. 도박 쪽은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술, 담배를 좀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외롭다 보니까 술, 담배를 빨리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네? 은밀이죠. 은밀히 집에서. 은밀히 집에서 술, 담배를 빨리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이 학교 주변에 골목길, 골목길을 들어가서 담배를 피고 나오면 이게 부모님이 저희 학교 있는 근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장사를 하셔가지고 이 가게 손님들이 왜 그렇게 그 동네에서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 가게 손님들이 야 니네 아들 거기서 담배 피더라. 골목길에서 저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은밀히 죄를 짓겠다고 골목길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 손님들은 어떻게든 저를 봐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미 아시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혼나는 일은 없었는데 창피했었죠, 부모님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은밀히 지은 죄들이 다 걸렸어요. 그리고 저는 죄를 좀 많이 짓고 좀 무리익었을 때 걸리는 게 아니고 한 번 딱 지면 걸려요. 담배도 첫날 딱 폈는데 걸렸어요, 손님한테. 네, 그래가지고 그날 아주 그냥 아작이 났지만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 자신도 그때는 담배를 폈었기 때문에 자신은 피면서 아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폈는데, 이미 폈으면 게임 끝났다 라는 걸 저희 아버지도 아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뭐라고는 하셨지만 야 나가서 피지 마라, 차라리 동네 창피하니까 집에서 펴라. 네, 그렇게 저는 그래서 집에서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 예, 그때는 불을 켜고 화장실에서 그랬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은밀히 저지르는 죄 우리 다 걸립니다. 다 아세요. 그냥 참아주고 계신 거죠. 모르시는 게 아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때가 되면 죄가 꽉 차면 멸망합니다. 그 전에 예, 우리가 좀 그만할 건 그만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게 1번 죄, 은밀한 죄. 자, 그리고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주저히 하느님을 믿지 않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을 어떻게 했어요? 뻣뻣하게 하였다. 2번입니다. 뻣뻣하게 하였다. 은밀히 죄를 짓다 보면 안 걸리니까. 그쵸? 안 걸리니까 이게 괜찮은 것처럼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죄에 대해서는 하느님 앞에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나아가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건 죄도 아니라는 듯, 그러면서 죄와 결탁하고 죄성에 빠져들어서 혼탁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생각은 하느님 품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건 하느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거룩하신 그분과 분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뻣뻣한 죄, 이것은 우리가 의의 바벨탑하고도 연결을 해볼 수 있고 그런 하느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겸손하지 않은 모습을 요 뻣뻣한 고개, 뻣뻣하게 하였다 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많이 짓는 죄죠. 뻣뻣한 거, 그쵸? 늘 하느님 앞에 우리가 고개 숙이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쵸? 뭐 뻣뻣하게 치켜 들어가지고 설람은 크악 삿대질 하면서 응? 우리 많이 하시죠? 우리 왜 아직도 이러냐고? 그런 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넘어갑니다. 그들은 그분의 규정과 그분께서 저희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신 경고를 없인 여기는 죄가 3번입니다. 뻣뻣한데 뭐 당연히 이어지는 결과죠. 없인 여기죠. 없인 여기고 자, 그 다음에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 그렇게 은밀히 목 뻣뻣하게 해가지고 내 말씀 없인 여기는 건 뭐냐? 헛것을 따라다니는 거다. 헛것을 따라다니다 보면 너가 뭐가 되느냐? 헛것이 된다. 이 헛것이 된 우리를 다시 쓸모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그 코린토 1서 15장 가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원래 갈 부분은 아닌데 코린토 1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부분이에요. 코린토 1서 15장 이런 거는 좀 외워놔 주세요. 코린토 1서 15장 무슨 장? 부활장. 코린토 1서 15장
지금 헛것을 쫓아다니다가 헛것이 되어버린 죽음에 빠져버린 우리들을 어떻게 부활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코린토서 15장 42절입니다. 코린토서 15장 42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부활하면 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다라고 생각을 못할 텐데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들이 헛것을 쫓아다니다가 헛것이 되어버린 그 죄성에 빠져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가 됨으로써 받은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썩어 없어질 것이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질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비천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뭘 의미하냐면 어떤 개선, 뭐가 나아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 성체가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뀔 때 우리가 그런 걸 성체 변화를 본질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상은 그대로지만 본질 자체가 변화한다. 본질 자체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썩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대로예요. 근데 본질이 바뀌어요. 뭘로? 썩지 않는 것으로. 비천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본질이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면 내 뭐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나는?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으시죠? 응? 죽고 나서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필요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교는 화장을 하지 않았죠. 네. 육도 부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변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신부님들도 이제는 화장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육신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육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이것도 중요한 것인데 이 죄에 타락한 이 육이 어떻게 변하냐면 썩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죽든 늙어서 죽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해서 그 모습 그대로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알아볼 정도의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는 육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나타나셨을 때 알아봤죠? 처음엔 못 알아봤지만 알아보잖아요.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벽을 뚫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알아볼 수 있는 육의 모습을 취하긴 하셨는데 그 전에 육과는 다른 육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뚫고 나오기도 하시고 근데 남아있는 그 죽으셨을 때 모습을 가지고 계셨죠. 이 구멍 뚫린 손, 발, 옆구리 찔러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완전히 다른 모습은 아니지만 그런 알아볼 수 있는 육으로 부활을 하지만 이제는 벽을 뚫고 다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의 본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헛것을 쫓아다니다가 헛것이 되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헛것이 아니라 필요 있는 것,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변화를 이미 여러분들은 티켓을 받은 거죠. 그렇죠? 티켓을 받은 겁니다. 딴 얘기로 자꾸 가네요. 묵시록 19장. 묵시록 19장. 묵시록 19장
8절입니다. 묵시록 19장 8절. 자, 그 19장 5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보이십니까?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하느님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식을 올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부분 안에서 자, 거기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어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 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 특권을 받았다. 고운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몸단장을 끝냈어요. 신부, 우리들이죠. 신부는 우리들이고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데, 혼인식을 올리는데 우리 신부인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게 아니고 뭘 받았다고 그래요? 특권을. 특권을 받았어요. 이 특권이 뭡니까? 이 특권이 뭐예요? 그 옷을 입는 특권. 그러면 그 옷을 입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입는 특권은 우리가 누구 때문에 받을 수 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 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 특권을 이미 우리는 받은 거예요. 이미 특권은 받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아직 결혼식을 못 올려서 그렇지. 예? 결혼식을 못 올려서 그렇지. 결혼식에 들어가서 입을 수 있는 옷을 받은 거예요. 특권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특권은 이미 받았는데 그 옷을 우리가 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차를 탈 수 있는 티켓은 있는데 타야 소용이 있지 않다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특권표는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그럼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옷을 입어야 되려면 그 옷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 옷이 뭐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고운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개신교가 얘기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총은 여기에서 보면 맞지 않아요. 왜? 그 옷은 뭐예요? 의로운 행위예요. 오직 믿음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믿음으로 잘 그래도 잘 살아가면 개별 구원은 있습니다만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삶으로의 실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 옷이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 그러면 그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뭐가 잘나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딪히죠. 우리가 의로울 수 있나요, 주님? 의로울 수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럴 때 그 부분 안에서 누가 훅 하고 들어오세요?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들어오신 거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 소득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화의 소득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화의 소득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심으로써 우리들을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성화의 소득을 얻고 그 성화의 소득으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나가면 무슨 옷을 입는다? 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다. 그 옷을 입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과정이 우리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빨랐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구원의 완성까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누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더 좋다. 예수님은 왜? 육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 모든 이에게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육을 통해서 신이면서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다 끝내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화의 소독을 통한 고운 아마포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옷을 입고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고 어린 양하고 결혼식을 탁 올리면 이제 그때는 끝. 이 지긋지긋한 거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로운 행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자꾸 그 성화의 소득을 청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 그 우리를 도와주십사고 자꾸 청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자꾸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은밀하게 불 끈다고 해서 성령이 어디 가시는 게 아니다. 같이 그 죄 안에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 뻣뻣할 때 성령께서는 야, 그 목 좀 숙여라 숙여라 하고 계시고, 헛것을 쫓아다닐 때도 안타까워 하시고, 그런 게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지을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좀 멈출 수 있는 힘을, 그런 것도 하나의 성화의 소득이죠. 죄를 멈출 수 있는 힘. 자, 그래서 오늘 좀 다른 길이라고 하긴 어렵네요. 그렇죠. 죄와 관련되어서 죄를 이기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부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부활이 누구를 통해서 온 건지, 부활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구원의 완성에 들 수 있도록, 누구나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느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다시 열왕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열왕기 학원 우리 3번까지 했어요. 학원 몇 장이었습니까? 17장이었죠. 17장. 어휴, 큰일 났네. 열왕기 학원 17장. 학원 17장. 업신여겼다. 보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들은 또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변의 민족들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야 됩니다. 어디로? 하느님께로. 근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다녀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 야, 요즘 세상에.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요즘 세상에 그러고 사는 게 어디냐? 야, 요즘 세상에 지금 트렌드가 뭔데? 아직도 그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사냐? 그런 말씀 잘 하시죠? 그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주변의 민족들을 우리가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느님은 그들을 우리가 이끌고 하느님께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따라다니는 것도 죄가 되죠. 자, 그게 4번이고요. 따라다니는 거 4번. 네? 헛것이 되었다는 4번은, 5번은 아니었고요. 업신 여겼다까지를 정리해 주신 겁니다. 네, 업신 여겼다까지 죄를 따라, 그게 정리한 거예요. 헛것을 따라다 헛것이 되었다. 예, 그 앞에 걸 정리한 거고, 따라다녔다가 4번. 자, 그리고 17절. 더구나 그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점괘와 마술을 이용하였다. 자, 요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우리 저번에 제가 몰록신 한번 말씀드렸죠. 예, 몰록신. 그런 불, 구덩이에 아들들을, 자기의 자식들을 바치는 거. 자,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는 일에 자신들을 팔아버렸어요. 나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사탄에게, 죄에게 팔아버리는 거죠. 그게 5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타로점 보고 사주 보고 이런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재미? 재미? 재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나를,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듣고 나면, 우리 신문에도 우리 그런 거 예전에 많이 봤잖아요. 오늘의 운세. 그거 보고 나면 마음이 개운합니까? 아니면 왠지 조심하게 됩니까? 그 운세 따라 생각이 나죠. 그게 그만큼 그 사탄에게 나를, 내가 팔려버린 거예요. 자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 전주 한옥마을에 갔더니, 전에는 타로점 뭐 이런 것만 있더니, 요새 작년에 갔을 땐가? 거기 맛있는 집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가끔씩 가는데, 그 점집들 많아요 거기. 그러면 요새 뭐 써있냐면, 운명을 바꿔드립니다. 이제는 그 팻말이 걸렸더라고요. 작년에 갔을 때 봤어요, 제가. 당신의 운명을 바꿔드립니다. 자, 예. 이제는 미래마저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완전 현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린애들이 한복 입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한복 입고 거기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런데 그 이쁜 애들이, 그 이쁜 영혼들이 거기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재미로 보지만 그들이 지금 사탄들에게 팔려 나가고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런 이쁜 아이들이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사탄들에게 현혹돼서 팔리는 거 좀 방지 좀 해주세요. 말해야 됩니다. 이런 건 그런 관광지에 가면 요새 타로 뭐 이런 거 다 깔려 있어요. 야, 하느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자연 이런 거 보는 건 좋지만 제발 재미로라도 그 타로니 뭐니 이런 거 보지 마라. 그거 보고 나면 찝찝하고 좋은 얘기 나올 리가 없어요. 사탄은 좋은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걸고 넘어가기 위해서 나쁜 것들, 나를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이지 핑크빛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조심하라는 얘기하지 언제 잘 될 거다라는 거 언제 맞은 적 있습니까? 어디? 안 맞아요. 조심하라는 거 우리가 조심하니까 비껴가고 있는 거지 안 맞아요. 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자신, 내가 팔려나가는 죄가 5번이다. 그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자유롭습니까? 이 죄들에 대해서? 다 걸리죠? 예, 뭐 하나 자유롭지 않아요. 자, 그런 거 우리 회개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남유다 멸망 열왕기 하권 21장. 21장 13절 가시면, 자, 유다가 이제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 나서 이제 하느님께서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은 우리 아까 정리했던 것처럼 사마리아화 시켰다면 남유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를 잰 측량줄과 아합궁전에 내려뜨렸던 추를 다시 사용하여 접시를 닦아 엎어놓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닦아내겠다. 자, 사마리아를 잰 측량줄, 아합궁전에 내려뜨렸던 추. 이 측량줄과 추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이런 거 다 레이저로 합니다만 이렇게 어떤 판에다가 이렇게 쭉 줄을 매달아가 여기에 추를 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측량줄이라고 하는데, 이제 담벼락이나 이런 거를 쌓아놓고 처음 쌓을 때도 이렇게 요 추를 내리면 추는 수직으로 딱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여기 담벼락에다 탁 대고선 이 담벼락을 잘 일자로 쌓나 안 쌓나 보는 거예요. 그런 측량 도구입니다. 근데 이 담벼락이 오래돼서 이렇게 쓰러지거나 뭐 이러면 다시 가서 측량줄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 담벼락이 혔구나. 그러면 보통은 담벼락을 다시 그걸 이용해서 바로 세웁니까? 아니면 허물어뜨립니까? 보통은 허물어뜨리고 다시 세우죠. 그 허물어뜨린 담벼락을 측량줄을 대서 이제 혔구나 하고 완전히 허물어뜨린 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얘기예요. 근데 남유다에게도, 야, 너희들 사마리아 어떻게 된 줄 알지? 내가 거기다 측량줄 대가지고 어떻게 한지 알지? 접시를 닦아 넣어 엎어 놓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아예 닦아서 엎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허물어져 버린 거죠. 요게 남유다 멸망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사마리아처럼 죄를 졌다라는 겁니까? 안 졌다라는 겁니까? 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렇게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열왕기 상하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포인트 세 가지, 솔로몬을 통한 남유다 분열,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남유다 멸망 이후, 요 세 가지가 포인트다라는 거 정리해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틀 이야기, 우리 도형틀 보면서 우리가 지금 또 군데군데 왕들의 이야기도 알고 하니까 도형틀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상권 1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도형틀을 아예 외워보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도형틀에 토픽을 달면서 이제 여러분들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그 도형틀 토픽 달면서 이제 어느 부분이 내한테 딱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억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 도형틀의 부분 안에서 이제 아, 열왕기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떻게 나뉘어지는가를 좀 한번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아, 좀 스피디하게 할게요. 네,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이 되어집니까? 단일왕국 이야기, 그쵸? 단일왕국 이야기. 여기는 남유다 이야기, 여기는
북이스라엘 이야기. 아까 여기 누구라고 했죠? 엘리야 이야기.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면, 자, 우리 1장에 솔로몬 왕 이야기와 누구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아도니아 반란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솔로몬 왕, 아도니아, 반란 이런 식으로 토픽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뭐 1장, 3장이 외워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 나는 왠지 2장이 기억에 남는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원래 목표는 이걸 다 외우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이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솔로몬 왕 아도니아 반란, 그 다음에 2장 넘어가면, 아이고, 다윗 죽는 얘기 나오죠. 그 다윗 죽고 누구 또 죽습니까? 아도니아 죽고 요압 죽고 시므이 죽죠. 그래서 다윗 아요시 죽음 이렇게 합니다. 다윗 아요시 죽음, 다윗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이렇게 다윗 아요시 죽음 이렇게 하고, 자,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띄워놓고요. 3장 솔로몬의 아까 뭐 받았죠? 지혜, 듣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지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아시니까 솔로몬의 지혜. 그 다음에 4장에 가시면 솔로몬의 어떤 이야기? 번영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5장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 얘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성전 건축 준비.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 자, 그 다음에 7장 넘어가면 성전 다 짓고 솔로몬이 궁전을 짓는 장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에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계약궤 입성, 계약궤를 성전에 모시는 장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9장 넘어가면 뭔 내용일까요? 솔로몬의 번영 2, 그리고 10장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 찾는 장면 나옵니다. 스바 여왕 방문. 11장에 솔로몬의 타락과 죽음, 맴매장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이 뭐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우선 솔로몬의 번영이 두 번 나와요. 그렇죠? 솔로몬의 번영. 그러면 우리가 외울 때 4장에 솔로몬의 번영, 가운데 9장 솔로몬의 번영 2. 지금 뭐 이렇게 적으시느라고 바쁘셔요? 이게 다 잊지 않으세요, 이거? 예. 예. 이거 다 있어요. 이거 적지 마세요. 이거 적다 보면 오늘 끝나요. 예. 네. 적지 마십시오. 4장의 솔로몬의 번영 1. 자, 저처럼 손을 들고 기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숫자 외우고 숫자 보고 이거 글씨 외운다고 절대 안 외워집니다.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외워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그림의 의미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성전, 성전이 이어진 남유다, 그리고 비스무리한 성전, 그 위에 엘리야. 이런 위치가 먼저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내가 특정 지어지는 부분을 먼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손을 드시고 우리가 앞에 이런 그림이 있다 생각하시고 찍어보는 거예요. 자, 요 위쪽 4장에 솔로몬의 번영 1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9장에 솔로몬의 번영 2가 있죠. 자, 그리고 솔로몬 하면 성전, 궁전 이런 게 중요하니까, 자, 5장의 성전 건축 준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6장의 실제로 성전 건축, 7장이 뭐였습니까? 궁전 건축, 연결되시죠? 그 다음에 8장의 성전 건축했으니까 계약궤 입성, 9장은 아까 번영이 했고, 10장에 내려가니까 어떤 여인이 방문해요? 스바 여왕 방문. 11장에 솔로몬의 타락과 죽음. 이렇게 해도 지금 이 11장까지 어느 정도 토픽들이 올라오죠? 네. 앞에 1장 다윗 그 솔로몬 왕되고 아도니아 죽은 거 나오고, 2장에는 당연히 뭔 내용 나와요? 다윗 죽고 다윗 아요시 죽음,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죽는 사건. 그 다음에 3장 올라가니까 큰 사건 솔로몬의 지혜 받은 사건. 자, 4장 1, 9장 솔로몬의 번영 2, 그 다음에 5장 가니까 뭐예요? 성전 건축 준비. 그럼 제대로 줘야 되겠죠? 6장 성전 건축, 7장에 뭐합니까? 궁전 건축 짓죠. 궁전 다 짓고 나서 8장에 계약궤 입성, 9장 아까 했었죠? 번영이? 번영이 하고 나니까, 번영하니까 외국에 여인이 찾아와요. 10장에 스바 여인 방문, 스바 여왕 방문. 그 다음에 11장 맴매장, 솔로몬의 타락과 죽음. 보세요.
되지요. 네. 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중점을 두고 있는 토픽을 중간중간 외워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연결이 이어지니까 아, 4장에 뭐였으니까 5장에 뭐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연관 지어서 외우는 게 요 도형틀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제 조금 어려워지죠. 왕들이 막 갈리고 하니까 어려워지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앞부분만 정리하는 것도 아주 이게 탁월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9장 계약계 입성하고 가운데 솔로몬의 번영 2가 있는 다음에 지금 이렇게 내려가죠. 위치가 10장 11장 자연스럽게 12장 더 밑으로 가서 다윗의 왕조의 약속이 남유다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빼놓은 겁니다. 10장 11장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도형틀은 강의를 들어야지 좀 이해가 되세요. 안 듣고 그림만 보면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이야 하고 왜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요걸 보시면서 이렇게 찝으면서 하면 좋습니다. 찝으면서. 자, 1장. 자, 우리가 보통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1장을 열면 하면 여러분들이 솔로몬왕 아도니아 반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끊으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장을 열면 아도니아 반란. 2장을 열면 아요시 죽음. 3장을 열면 4장을 열면 기억나는 9장 번영 2. 자, 다시 올라갑니다. 5장 선정 건축 준비. 6장 7장 8장 9장 아까 했었죠. 뭐였죠? 예, 번영하니까 누가 찾아옵니다. 내려갑니다. 이제 11장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12장 가서 이제 남북 분열되는 이야기들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앞에까지는 정리가 되셨어요. 5장을 열면 뭐였습니까? 7장 궁정건축.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딱딱 떠올려 보시면 예, 나중에 이제 이것도 한번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림도 그려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늘은 자 일단 이렇게 앞에 연결을 해드리고 자 12장부터는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12장 르하보암의 만용 있고 또 빨간색으로 12장 예로보암의 죄가 있죠. 그래서 12장부터는 이것만 봐도 뭘 알 수 있어요? 남북왕이 섞여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2장에 일단 북쪽 왕 이야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들면서 예로보암의 죄가 나오죠. 그리고 12장에 르하보암의 만용 나옵니다. 르하보암의 만용 나오고 좀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베델의 제단이 무너짐. 베델 제단 무너짐. 그리고 파란색은 13장이 없어요. 13장은 북쪽 이야기만 있다라는 거죠. 자, 14장에 가면 예로보암, 여기 예로보암과 아들의 죽음 탑픽 달렸고요. 여기도 요 밑에 파란색 14장이 있네요. 이집트 임금 시삭 침입 나옵니다. 14장에 그런 얘기 나오고 르하보암에 대한 유다 통치 이야기 나옵니다. 요거 시삭 침입은 뭐 그닥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14장에 르하보암을 여러분들이 더 기억을 해두셔도 좋고 아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시삭 침입도 알아야지 하시는 분들은 예 하셔도 됩니다. 요게 14장 25절에 이집트 임금 시삭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붙여놔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가보겠습니다. 15장 누구누구 나오냐면 15장에 나답 바하사. 나답 바하사 나옵니다. 남쪽은요 아비암 아사.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북, 남 친절하게 써드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남북 우리가 헷갈려요. 근데 이게 우연치 않게도 같은 15장에 북쪽에 바하사 남쪽에 아사 나와요. 그럼 이 아사가 그 아사인지 저 아사인지 나중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바하사는 어디 왕? 북쪽 왕. 아사는 남쪽 왕. 예, 비슷해서 이렇게 남북을 써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5장 빨간색 나답 바하사 남쪽 아비암 아사.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 엘라지 오아합. 엘라지 오아합. 16장에 쭉 그 엘라 지므리 오므리 아합 왕까지 등장을 합니다. 16장에 등장을 하고요.
자, 16장에 파란색은 없어요. 그쵸? 자, 17장부터는 누구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17장에 크리시네가에서 까마귀 사건 기억하시죠? 자, 크리시네가 엘리야. 그리고 17장이 어디로 갑니까? 시돈의 사렙타 과부 이야기죠. 시돈 사렙타 엘리야. 자, 18장에 카르멜산 엘리야. 19장에 호렙산 엘리야. 저번 주에 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예. 여기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12장에 르하보암과 예로보암 나온다라고 일단 오늘은 정리를 해 두세요. 포인트를 잡아 놔야 되니까. 12장에서 갈리면서 예로보암 르하보암 갈리고 우리가 요 부분은 쉬우니까 그 북이스라엘 위에 엘리야 이야기가 있는데 몇 장부터 몇 장이냐? 17장부터 19장이다. 그리고 아, 카르멜산은 몇 장이다? 18장이다. 요걸 외우실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전화번호 누가 불러주면 010은 외워야 돼요? 안 외워도 돼요? 안 들어도 되죠? 근데 우리 대낼 때 010부터 시작을 하죠. 쓸데없는 거에 신경을 뺏겨가지고 뒷자리가 헷갈리잖아요, 맨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외울 필요 없어요. 그쵸? 엘리야 외울 필요 없어요. 장소만 외우면 돼요. 자, 17장? 크리시네. 옆에 17장? 시돈 사렙다. 꼭대기? 카르멜산? 19장? 호렙산.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여기가 엘리야인 건 다 알잖아요. 그쵸? 자,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17장? 크리시네. 옆에 17장? 시돈 사렙다. 18장? 19장? 호렙산. 예, 됐습니다. 엘리야는 17, 17, 18, 19. 이렇게 들어가 있다. 요거 괜찮으시죠? 네. 네, 자. 자, 그 다음에 19장까지 봤고 20장에 아람 1, 2차 전쟁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20장. 아람 1, 2차 전쟁이 나오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1장에 아합의 나봇의 포도바 사건이 나와요. 이 부분은 뭐냐면, 아합이 한 예언자에게 저주를 받아요. 20장 4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온전히 바쳐야 할 자를 손에서 풀어주었다. 그러니 그를 대신하여 네가 죽고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너의 백성이 죽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지금 20장의 토픽이 아람 1, 2차 전쟁이었어요. 아람 1, 2차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했으면 하느님께 승리를 통해서 얻은 그 재물들을 하느님께 바쳐야죠. 근데 아합이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임금은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궁전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막 회개하지 않고 지금 속이 복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임금이 그 밭을 뺏어버려요. 근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그 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인데 상속재산으로 받은 땅은 우리가 전에 레위기 할 때 막 이런 팔아서는 안 되고 그 땅에서 자기의 사명을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팔고 자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합은 그 땅을 사려고 해요. 아합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런 기본적인 율법이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을 볼 때 뭐냐? 아합은 완전히 율법을 잊었구나. 완전히 이세벨에 의해서 우리 아까의 표현으로 한다면 영혼이 팔려버렸구나. 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세벨의 악함이 드러나면서 나봇이 아주 잔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에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19절 후반부 가면 주님이 말한다. 보이십니까? 네. 주님이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개들이 네 피도 핥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세벨이 죽고 났을 때 묻어주려고 하니까 예, 손하고 발하고만 남았나? 그럴 겁니다. 거기 이제 나중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끔찍하게 죽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25절 보시면 그 표현이 나오죠. 아합처럼 아내 이제벨의 충동질에 넘어가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른 자는 일찍이 없었다. 예, 그러나 지금은 많죠. 우리를 팔면서. 예, 그런 부분들 나옵니다. 자, 22장 아합의 죽음까지 22장에 라몬 길라앗에서 아합이 죽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갑옷과 갑옷 사이 이은매에 화살이 박히면서 죽는 사건. 그리고 여호사파왕, 이 바보 같은 여호사파왕은 거길 따라갈 자리가 아닌데 따라가가지고 예,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여호사팟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여호사팟하고 아합하고 사동관이 된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아합하고 여호사팟이 사동관이 되면서 여호사팟의 아들 여호람에게 이제벨이라는 며느리를 얻어주는 장면, 그렇게 이어지는 부분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를 본다면 지금 다니엘 왕국의 이야기를 빼고 나니까 열왕기의 그 12장부터 22장 상권의 많은 부분은 파란색이 많아요? 빨간색이 많아요? 빨간색이 많죠. 그래서 신명기 사관 하에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지키지 않은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더 주되게 나오고 있다는 걸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확연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남유다 이야기는 얼마 안 들어있어요. 북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만, 그리고 엘리야가 왜 아합 왕하고 한판 승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기라도 일단 먼저 정복을 해봅시다. 오늘 여기라도 이 뒤에는 워낙 헷갈리니까. 자, 1장을 열면 솔로몬 왕 아도니아 반란, 2장을 열면 자, 손을 들고 이렇게 찍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야 더 기억이 잘 남습니다. 1장을 열면 아도니아 반란, 2장을 열면 3장을 열면 4장을 열면 기억나는 구장 번역 2. 자, 다시 올라갑니다. 성전 건축 준비. 6장 성전 건축, 7장 궁전 건축, 8장 자, 9장 솔로몬의 번영 2 내려가죠. 10장 스바이왕 방문, 11장 죽음, 12장에 가니까 남북으로 예로보암 르하밤 갈린다. 여기까지. 자, 아유, 잘하시네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더 많더라. 자, 엘리야 한번 찍어보죠. 엘리야 17장 크리시네, 17장 옆에 시돈과 사렙타, 18장 19장 네. 자, 그럼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찾아본다 그러면 15장 이런 데 가시면 안 돼요. 17장부터 시작입니다. 17장 그리고 특별히 아, 호렙산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어디 가요? 19장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여기까지는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엘리야 정리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런 요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마다 하나씩 뭐가 들러붙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상권을 정리해 보았고, 자, 학원. 자, 학원을 보시면 자, 일단 학원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사건까지 여기를 보시면 무슨 색깔이 더 많아요? 빨간색이 많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이 가장 중심에 있는 1, 2, 3부로 봤을 때 2부 안에는 누구 얘기가 더 많다? 북이스라엘의 얘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저자는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죄에, 북이스라엘의 죄에 중점을 더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세 가지 관점, 왜 분열했나? 솔로몬의 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앞에 나오는 많은 죄,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남유다의 죄, 이 죄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열왕기 학원 가셨습니까?
자, 1장에 누구 나옵니까? 아하지야 임금 나오죠. 아하지야 임금. 아하지야 왕. 자, 그리고 2장 넘어갑니다. 2장. 엘리야 승천 사건. 자, 3장. 요람왕. 요람왕. 자, 4장 가면요. 과부의 기름병 사건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 토픽만 볼게요. 4장에 독이 든 국가 100명을 먹인 기적 나오고, 5장에 나아만 치유, 6장에 잃어버린 도끼, 7장에 4병의 나병 환자, 8장에 수넴 여인 땅 찾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 8장의 수넴 여인은 4장의 수넴 여인하고 같은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보면 십자가 맨 꼭대기에는 엘리야의 승천, 그리고 4장부터 8장까지는 무슨 이야기?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요 십자가에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보려면 4장부터 8장의 요 부분, 기적 이야기. 그리고 아, 2장의 맨 꼭대기에 뭔 얘기가 있었더라? 엘리야 승천 이야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왕들은 워낙 복잡하니까 우리가 오늘 좀 넘어가 볼게요. 자, 8장 가시면 수넴 여인 땅 찾음 사건 있고 나서 임금들이 또 등장을 하죠. 아하지야,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람 등장하죠. 여호람, 아하지야 둘 다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여호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벨과 결혼한 사람이고요. 자, 거기에서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8절. 8장 18절. 이 이제벨과 결혼하고 나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집안이 하던 대로 이스라엘 임금들이 간 길을 걸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네, 결혼 한번 잘못하고 나니까 남유다의 아합 집안의 길을 걷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옆에 아하지야로 넘어가면 아하지야 27절 보겠습니다. 그는 아합 집안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아합 집안의 길을 걸어 아합 집안처럼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예, 아합 집안의 길이라는 단어들이 이때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9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9장에 기름 부음 받은 예후 나오죠? 예, 엘리사가 제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0장. 10장에 가시면 예후가 아합의 아들을 죽이는 장면, 예후의 반란. 그리고 11장 넘어갑니다. 11장 맨매장이죠? 아달랴 어디에 있습니까? 요 줄 쳐져 있는데 있죠? 줄 쳐져 있는데 아달랴. 자, 그리고 12장 가면 요아스, 요아스의 유다 통치. 13장은요 여호아즈, 여우, 아스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 죽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요. 엘리사 죽는 장면. 그래서 엘리사는 어떤 사람으로 대표되냐면 우리 21절 맨 마지막에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 죽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이 부분을 보면 엘리사는 정말 죽어서까지 뭘 생각했냐면 하느님 사랑, 영혼 사랑만을 생각한 사람으로 등장이 되어집니다. 왜? 그 죽음이 엘리사의 뼈에 닿았는데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죽었는데도 계속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 이야기, 엘리사의 죽음 이야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4장에 예로보암 2세 등장을 하죠. 예로보암 2세. 그리고 누구 또 등장을 합니까? 유다 임금 아마치아도 등장을 합니다. 아마치아. 아마치아 14장. 아마치아, 그리고 예로보암 2세. 그리고 15장 가면요. 아자리아 요람 요탐. 아자리아 요탐. 아자리아가 누구였죠? 우찌야. 아자리아가 우찌야. 그래서 그 제단에서 향 바쳤다가 한센병 걸리고 그의 아들 욕갈고 담색한 자 요탐 기억하시죠? 예, 요탐이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북쪽 빨간색 15장은 누구누구 등장합니까? 즉
즈카리아, 살룸, 무나임, 푸카야, 페카. 자, 여기쯤 되면 이제 거의 그 이스라엘의 말년쯤 돼요. 예로보암 2세 때부터 예언서가 등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불안한 징조에 들어가게 되는데, 즈카리아 얼마큼 통치합니까? 9절에 6달 동안밖에 못 다스려요. 그리고 나서 이 살룸부터는 계속 그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요. 살룸도 평민이에요. 살룸은 특별히 평민의 난이 일어납니다. 살룸은 평민 출신이에요. 자, 그 평민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그 평민을 또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거기 16절을 보시면, 15장 16절 그때 보이세요? 그때 살룸 통치할 때, 그때 무나헴은 팁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티르차를 비롯하여 그 일대를 쳤다. 그가 그곳을 친 곳은 그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임신한 모든 여자의 배를 가르기까지 하였다. 끔찍하죠. 그래서 이 살룸이라는 평민이 왕위를 한 기간은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왕직을 했다기보다는 뚫고 들어가서 이제 좀 뭔가 좀 자리에 좀 앉아 볼까 했는데 죽음을 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다음 왕, 므낫헴이 다음 왕인데, 예, 그렇게 잔인하게 임신한 모든 여자의 배를 갈릴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 므낫헴입니다. 그래서 이 살룸을 죽이고 므낫헴이 등극을 해요. 므낫헴 등극하고 그린 다음에 므낫헴의 아들 푸카의아가 잠깐 또 통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누구죠? 페카죠. 페카. 페카. 이 페카는 어떻게 외우냐면 페가 망신했다 해서 페카. 예. 페카. 페가 망신했습니다. 페카가 등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게 이 페카 시대에 이 시리아 에프라임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저희가 도형틀 정리한 거 난 다음에 오늘 마지막 부분은 이 페카를 가지고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카 그다음에 15장에 아까 우리 아자리아 요탐 받고 페카까지 15장에 등장합니다. 즉 삶의 부패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마지막에 갈 때쯤에는 계속 정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반을 일으켜요. 자꾸 죽이고 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뿐만이 아니고 앞에도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가 바뀌는데 다 모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왕들을 죽이고 또 왕위에 오르고. 근데 앞에는 좀 기간이 좀 길었다라면, 또 왕조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뭐 4명, 5명 이런 왕조가 있었다면, 이 막판에는 거의 왕 올라가면 죽이고, 왕 되면 또 죽이고, 짧은 기간 동안에 왕조가 확 바뀌어요. 그만큼 불안한 정세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16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아하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하즈가 바로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즈키야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느낌상, 아, 이 아하즈야가 만만치 않은 또 죄를 졌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아하즈야는 아주 희한한 또 죄를 져요. 그 10절 가보겠습니다. 16장 10절. 이 아하즈가 이따가 이제 보게 될 페카, 시리아 에프라임 전쟁에 나오는 남유다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에는 페카가 왕이었다면 그 당시에 남유다에는 이 아하즈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하즈 왕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즈 임금은 아시리아 임금 티글라 피레세르를 만나러 다마스쿠스로 갔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즈 임금은 그 제단에 자세한 그림과 모형을 우리아 사제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아 사제는 제단을 세웠다. 아하즈 임금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내온 것에 따라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대로 만들었다. 네. 이방인의 신, 우상을 모시던 그 제단을 보고 사제에게 알려줬고, 그 우리아 사제는 또 그 왕이 오기 전에 또 잘 보이겠다고 그 제단을 만들어버려요. 네,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지금 가뜩이나 있는 거 허물기도 바빠 죽겠는데, 네, 또 외국 거를 또 이방인 우상을 갖다가 또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죄가 추가가 된다면 17절입니다.
아하즈 임금은 받침대의 널반지를 잘라 물두멍을 받침대에서 떼어내고 청동 황소들이 받치고 있던 바다 모형을 돌바닥 위에 내려놓았다. 예. 그래서 우리로 치면 뭐 제대를 뭐 이상한 데다 갖다 놓고 감실도 벽에서 떼가지고 이상한 데다 갖다 놓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느님이 성전까지 마음대로 막 바꿔버려요. 이런 죄를 진 왕이 아하즈예요. 이 아하즈가 그 죄를 짓고 나니까 하느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죠. 그래서 히지키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히지키야는 18, 19, 20. 18, 19, 20에 히지키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17장에서 호세아 왕을 끝으로 망하고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게 17장. 그리고 18장부터는 아하즈, 이 아하즈 왕의 죄 때문에 히지키야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18, 19, 20. 그리고 21장에 나쁜 왕들 누구누구였어요? 므낫세와 아몬. 네. 아유, 잘들들 기억하십니다. 므낫세와 아몬 21장 나오고 그 요시야 이야기가 또 길게 나오죠. 22, 23. 요시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이야기 22, 23.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야기 나오고 23장부터는 왕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해요. 여호아즈, 여호야킴, 여호야킨, 치드키야. 그리고 치드키야를 끝으로 25장에 남유다 멸망, 성전 파괴. 그리고 그달랴 총독, 여호야킴 망명으로 이어지면서 남은 자에 대한 부분 우리 말씀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보면서, 그쵸? 기억하시죠?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남유다 멸망 사건으로 끝이 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2장에 아까 뭐였죠? 2장에 엘리야 승천. 자, 엘리사 기적 이야기 어디 어디 나옵니까? 4장부터 8장. 4장부터 8장에 여기 십자가 승천 밑에 엘리사 기적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11장? 11장은 뭐였죠? 예, 지금 이제 거의 머리가 정지가 되셨어요. 오늘 예, 후반부에 몰아치니까 정지가 되셨어요. 11장에 아달랴, 아달랴. 그리고 나서 18장? 18장부터 몇 장까지? 18, 19, 20. 예, 20장이 잘 기억이 안 나면 그래서 그림을 기억하면 좋아요. 아, 히지키야 뭔가 동그라미 3개였다. 18, 19, 20. 히지키야. 그리고 히지키야를 떠올리고 나면 중심이 잡히고 나면 앞쪽의 이야기가 기억나죠. 17장에 호세아 사마리아 기원. 그리고 히지키야의 아버지 그 이상한 짓거리한 아하즈왕. 아하즈왕. 16장에 아하즈.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하면 16장 아하즈, 17장 호세아 사마리아. 그리고 18, 19, 20 히지키야. 그리고 21장에 므낫세와 아몬. 그리고 두 개예요. 22, 23. 요시야 이야기. 예, 됐습니다. 그 뒤에는 남유다 멸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원의 도형틀에서 중요한 포인트. 엘리야 승천, 엘리사 기적. 그리고 아달랴 붙잡고. 16장 아하즈, 올라가서 17장 호세아. 멸망 이야기. 그리고 18, 19, 20 히지키야. 21 므낫세 아몬. 22, 23, 요시야. 이렇게만 일단 해놓으시면 이제 나중에 붙이는 것들은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 자, 여기도 그래서 중요한 건 가장 이 도형틀에서 중요한 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열왕기는 빨간색이 더 훨씬 많더라. 이런 거를 정리해보고자 이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도형틀 좀 어떠셔요? 어려우시기도 하죠? 예. 네, 왜냐하면 이 도형틀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복잡한 도형틀에 속합니다. 예, 왕들 이야기가 막 위아래로 갈리니까. 근데 그런 복잡한 열왕기 안에서 지금 우리가 벌써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쵸? 우리 이 앞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쫙 있었고, 그쵸? 아무리 딴 건 기억이 안 나도 4장, 9장은 오늘 기억나실 거 아닙니까? 그쵸? 4장, 9장, 솔로몬의 번역. 그리고 뭔가 내려가더라. 그쵸?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4장, 9장 사이에 삥 둘러서 뭔 얘기 있었어요? 돈과 건축 얘기. 그리고 계약계 모시는 얘기 있었더라. 이 정도만 알아도 드러냅니다. 예. 네. 있었어요. 그리고, 응, 스바이왕 방문하고 11장에 맴매 맞고 12장부터 갈리더라.
예.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얘기가 훨씬 많이 나오는데 그 죄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엘리야 있더라. 자, 17장 어디? 크리시네. 옆에 시돈과 사렙다. 꼭대기 18장에 갈매산. 19장 호렙산. 이 보세요. 이 정도만 잡아도 어딥니까? 3주 전을 기억해 보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 학원으로 넘어오니까 2장에 엘리야 승천, 4장부터 그 십자가 밑에 엘리사 기적 이야기가 있더라. 그리고 11장에 아달랴 이야기, 16장 그 이상왕 아하즈 왕, 그리고 17장에 호세아 사마리아 멸망되는 거, 그리고 18, 19, 20 히스기야, 21 므낫세 아몬, 22, 23 요시야, 끝. 그 뒤엔 남유다 멸망. 야, 이보세요. 희한하죠? 그냥 이 그림 없이 그냥 하려고 그랬으면 여러분들 오늘 아마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 진짜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림을 두고 이걸 이제 연상기억법도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사진처럼 찍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 위치들을.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시리아 에프라임 전쟁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에프라임. 필기를 하면서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림인 줄 알았는데. 자, 지금 성경은 어디 가 계십니까? 아까 그 페카 있는데 가 계시면 돼요. 페카. 페카 어디 있었죠, 우리? 찾으셨어요? 네, 자, 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리아 에프라임 전쟁이라고 해서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자, 이때 뭔 일이 있냐면, 거기 2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유다 임금 아자리아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페카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회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이스라엘 임금 페카 시대에 아시리아 임금 티글라 피레세르가 와서 이온 아벨 뱀 가, 야노스, 케데스, 하초르, 기라, 갈릴레아와 납탈리 온 지역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 그 뒤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리아의 아들 페카를 거슬러 모반을 일으켰다. 나오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아하즈 왕하고 연결이 되면서 16장 5절 보겠습니다. 16장 5절. 16장 5절. 그때에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르말리아의 아들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아하즈를 포위하였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자,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페카가 어디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페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한 명이 더 등장을 합니다. 아람 임금 르친. 요 위쪽에 아람 임금 르친이 등장을 해요. 아람 임금 르친하고 자, 그 페카하고 르친이 이쪽에 있고 아시리아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죠. 그대로 살 순 없잖아요. 아시리아를 이겨야지만 북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페카하고 이 아람 임금 르친하고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연합을 해서
아람을 시리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리아 에프라임 전쟁이라고 하는데, 시리아는 아람을 상징하고 에프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연합이 돼서 아시리아하고 전쟁을 해보려니까 지금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어디를 끌어들여야 좀 승산이 있냐면, 밑에 이집트. 이집트하고 아시리아는 원래 사이가 안 좋거든요. 양 강대국들이, 여기가 아시리아, 여기가 이집트, 가운데 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를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아시리아를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누가 껴있어요? 지역적으로 남유다가 껴있죠. 그쵸? 이해되십니까? 예. 남유다가 껴있는 거야. 그때 이 왕이 누구다? 아하즈다. 이 아하즈 왕을 같이 연합이 돼야, 이렇게 다 연합이 돼야 이집트하고도 한편이 돼서 지금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하고 대적할 정도의 어떤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카가 이 아하즈한테 연합을 하자. 응? 우리 같이 싸우자. 왜? 그래야 이집트하고 한편이 돼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한편이 되자고 했는데 이 아하즈가 말을 안 들어요. 같이 한편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 시대, 지금 페카가 아하즈에게 얘기하고, 지금 아하즈는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 편에 서야 되나 하는 그런 머리 복잡한 상황에 하느님께서 누굴 보내시냐면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요. 이사야 7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가보셨습니까? 자, 아하즈에게 내린 첫 번째 경고 나오죠? 이 아하즈가 요 아하즈입니다. 그쵸? 네, 이 아하즈가 그 아하즈예요. 거시기가 거시기예요. 그 아하즈에게 이사야가 가서 얘기하는 거죠. 자, 거기 4절 읽어봅니다.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르친과 아람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이 격분을 터뜨린다 하여도 이 둘은 타고 남아 연기만 나는 장자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으니 네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람이 에프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너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말하였다. 우리가 유다로 쳐올라가 유다를 질겁하게 하고 우리 것으로 빼앗아 그곳에다 타부알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자. 자, 이 부분까지 보면 지금 이 아람이 에프라임에 진주했어요. 지금 연합이 됐어요. 북이스라엘하고. 그래서 지금 자기 치러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하즈가. 그러니까 불안불안하죠. 이게 먹힐 것이냐 아니면 아시리아에 빌붙어서 이들을 내가 먹을 것이냐. 지금 그런 아주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삼국 전쟁 막 세 나라가 전쟁이 날 때 뭐였죠? 누구하고 누구였죠? 신라하고 당나라가 연합해가지고 그 나머지 우리 민족들이 치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남유다가 이 아시리아의 편을 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될 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르친과 아람 그리고 르말리아들이 아무리 격분을 터뜨린다 하더라도 그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타고나마 연기만 나는 장작 끄트머리. 여러분들 옛날에 부지깽이 아시죠? 부지깽이. 그거 연료를 쓸 수 있는 나무니까 못 씁니까? 못 써요. 그건 타지도 않는 게 시커매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쓸모없는 장자 끄트머리다. 불쏘시개죠. 불타오를 수 있게 이렇게 쑤시는 거. 그러니까 쓸모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지금 긴장하게 만들고 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부지깽이. 그쵸? 그 장자 끄트머리일 뿐이니까 제발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아하즈를 내려버리고 타부알의 아들 임금으로 세우자. 자기들 말 잘 듣는 왕을 세우겠다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아하즈가 그 이사야 예언자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아하즈가 아까 이상한 짓 했죠? 아시리아에 가서 그 제단 본떠오고 그 난리 쳤죠? 그게 뭐냐면 아하즈가 이때 이사야 예언자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아시리아에 가서 아시리아의
복종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지원병을 요구하고 이제 이사야가 아하즈에게 공격자들에서 구원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좀 하나님한테 의지해라 라는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임금으로 세우자 주한 거기까지 읽었죠. 6절. 7절로 넘어가 봅니다. 7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중간에 껴가지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얘네들한테 먹힐지 아니면 아시리아의 편을 들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아하즈는 아시리아의 편을 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들 안에서 7절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아람의 우두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우두머리는 르친이기 때문이다. 이제 65태만 있으면 에프라임은 무너져 한 민족으로 남아있지 못하리라. 에프라임의 우두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우두머리는 르말야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있지 못하리라. 네. 이런 예언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 아하즈는 하느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느님이 이 지금 얘기하신 부분을 우리가 좀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자, 아람의 우두머리는 다마스쿠스래요. 수도입니다. 아람의 수도.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우두머리는 그의 임금, 르친. 자, 에프라임, 북이스라엘이죠. 에프라임의 우두머리는 어디예요? 사마리아,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의 우두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페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아람도 나왔고 북이스라엘도 나왔어요. 근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여기에 남유다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남유다 이야기. 자, 이 수순대로 간다면 남유다의 우두머리는 어디겠습니까? 수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가 남유다의 우두머리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우두머리는 하느님께서 아하즈라고 얘기하고 싶으셨을까요? 예루살렘의 우두머리는 하느님이다 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아람의 우두머리는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의 우두머리는 르친. 북이스라엘 에프라임의 우두머리는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우두머리는 페카.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 잊어버린 게 있다. 남유다의 우두머리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우두머리는 바로 나 야훼 하느님이다. 그런 것들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 이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 하고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 뜻이 뭡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그 아하즈가 하느님을 믿지 않고 믿지 못하고 그런 외세의 어떤 강력한 이권 앞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계속 말씀해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주인이다. 너는 나를 바라봐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넌 못 서 있어. 아이고, 이 답답아. 그러면서 자꾸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고취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하느님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즈는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아시리아의 종속이 되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들 곁에도 이런 아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아람 이런 거 많으시죠?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오늘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지금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신경 써야 되냐? 누구 신경 써야 되냐?
하느님 신경 쓰라는 겁니다. 하느님 신경 쓰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겁을 주잖아요. 지금 북쪽에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겁줘. 자꾸 쏴요. 뭘 자꾸 쏴 그렇게. 지금 자꾸 그런 북이스라엘 그 강국들을 보지 말고 우리 남한교회의 하느님은 나를 바라봐라. 임마누엘의 하느님, 너와 함께하는 하느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남한교회는 자꾸 내 것만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기가 그래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외국 사는 외국인들은 지금 야 거기 지금 며칠 안에 전쟁 날 정도로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평화롭죠? 네. 전쟁은 남의 나라에게,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믿음 때문에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지금 하느님도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하느님의 때예요. 오죽하면 대통령마저 신자로 뽑으실 정도로. 그쵸? 예.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있으신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 잘못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언제 또 대통령을 이렇게 편안하게 불러볼 날이 언제 있겠습니까? 문 티모테오 형제님? 예? 이렇게 부를, 또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지금 대통령을 봤을 때 우리가, 예? 문 티모테오 형제님이라고 부를 시기는 지금 막,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지금 우리가 기도 안에서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자꾸 외세에 흔들리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런 주변의 환경이 흔들릴 때가 아니라 나를 바라봐라.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그런 강대국들의 그 우리를 위합니까? 어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이점을 조금 더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해질까? 이것만 바라보지. 남북을 생각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미국은 중국하고, 중국은 미국하고, 러시아는 또 중국과 북한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일본은 북한이 한번 미사일 그쪽에서 떨어뜨리니까 자위대 부활시켜가지고 군사력 증강하려고 난리치고. 우리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랑 상관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십니다. 지금 임마누엘의 하느님을 붙잡고,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남한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대통령이 더 하느님 안에서 잘 그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실정은 이 시리아 에프라임 전쟁의 실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성경의 이야기, 우리들의 삶과 똑같습니다. 오늘 죄악을 봐도 똑같잖아요. 은밀히 뻣뻣하게. 네. 자, 이마만큼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하느님의 뜻이 들어올 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뭘 생각하십니까? 이 답답한 이 멍청한 아하지, 뻘짓하는 아하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임마누엘의 하느님을 여러분들 떠올리시고 그 항상 함께 계신 하느님께 기도하시면, 그게 다 누구 좋자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 좋자고 하는 거예요. 평화 통일돼야 우리도 먹고 살죠. 전쟁 나면 다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저 위에 불쌍한 그 북방의 하느님,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도 다 끝나요. 그 영혼들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특별히 남한교회만이 아니고 통일된 한반도에 맡겨진 거예요. 통일된 한반도 교회를 일으키실 하느님을 믿으시고 그 북방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하느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어지십니까? 네. 예,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하느님의 사랑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또 축복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지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큰 박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